화면에 보이시는 단지는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녹번역 이편한 세상 캐슬입니다. 여기는 2020년 5월 준공된 은평구 1위 단지인데요. 대단지이고 녹번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걸려서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인지 가격은 좀 부담이 됩니다. 전용 59제곱미터가 4월에 9억 4천, 9억 7천, 좀 낮게는 9억까지 거래가 되었는데요. 9억 정도는 괜찮다고요. 혹시 부담된다면 세전력 도보 5분 거리 5억대 후분양 단지 세전력 아르지움은 어떠세요? 장단점 들어보고 결정하신다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단지는 세전력에서 25분 걸리는 160세대 경남아파트입니다. 여기 전용 59제곱미터를 보면 3월 28일에 101동 7층 물건이 4억 100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연식, 역과의 거리, 세대수 고려하면 앞에서 보신 9억 단지와 가격 차이가 이해는 가는데요. 여러분은 4억대 경남아파트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세전력 5분 거리 5억대 분양가 세전력 아르지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참고로 여기서 전세 가격은 꼭 봐야 하는데 작년 8월 기준으로 3억 500만원에 계약이 되었고요. 최근에 전용 61제곱미터 3층 물건은 2억 9천만원 원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전세가율이 72% 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타이밍만 잘 맞으면 즉시 입주 가능한 세전력 아르지움 입주를 연장해서 전세가 맞추면 투자금이 줄어들고 거기다 매매가도 오른다면 단타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사실 이게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게요. 요즘 은평구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4월 29일 기준 부동산원 전세 가격 지수를 보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거기다 은평구 전세 매물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면 전세 물건 귀해지면서 가격은 오를 텐데 그렇게 되면 투자금은 적게 들어가겠죠. 여기에 하나 더, 은평구는 매매가도 오르고 있습니다. 3월 25일 지수부터 오름세로 전환이 되어서 0.02% 정도씩 오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특히 가격이 정해져 있는 신축의 경우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면서 안전마진까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게 요새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시작한 세전력 아르지움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보는 뷰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객관적인 설명 들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부터는 세전력 아르지움 장단점을 설명드릴 텐데 이 내용 끝까지 들어보시고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신다면 화면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지금 바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꼼꼼하게 짚어주실 담당자분이 상담을 해드리니까 편하게 전화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세전력 아르지움 장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객관성을 위해 단점도 뒤에 설명드리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요. 처음으로 설명해드릴 장점은 가격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세전력 아르지움의 분양가는 5억 후반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녹번역 2020년 입주한 단지의 전용 59제곱미터가 9억 정도 하고요. 세전력에서 도보로 30분 정도 떨어진 30년차 단지는 4억 정도 합니다. 근데 세전력 아르지움 세대수가 120세대잖아 라고 하실 텐데, 사실 4억 하는 경남아파트 여기도 160 세대 단지입니다. 세대수도 얼추 비슷하고, 만약에 경남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서 이번에 분양을 한다면 분양가가 얼마에 나올까요? 아마 요즘 분위기라면 7-8억에 나올 텐데요. 물론 완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세가 오르고 매매가 오르면 결국에는 완판은 될 겁니다. 말이 되냐고요? 사실 지금 서울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세전력 아르지움 분양가 5억 후반대는 장점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떠세요? 물론 뒤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 평형이 큰 평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명확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그런 이유로 계약금도 5%만 받고 발코니 확장, 이런저런 옵션, 가전제품들 챙겨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상 보시면서 세대수가 작아서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세전력 아르지움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요, 투자로 접근하신다면 꼭 예상 수익률은 따져보십시오. 지금 녹번역 단지가 9억인데 금액이 크면 수익률이 적어지잖아요. 투자금도 커지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투자 수익률이 커질 수 있는 단지 찾아보시고요. 여러분이 보실 때 세전력 아르지움이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는 단지가 될 수 있어서 소개해드리 꼭 계산기 두들겨 보십시오. 추가로 세전력 아르지움 계약금은 5%입니다. 5% 내시고 2개월 후 입주할 때 나머지 95%를 내셔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나 월세 놓을 거야, 전세금 올라갈 거라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후분양 단지라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입주일이 4개월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상담하시면서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다시 한번 가격이라고 말씀드린 장점을 정리해보면 세전력 아르지움 근처에 신축 대단지는 9억대, 30년차 비역세권 단지는 4억대라서 가격적인 장점이 있는 단지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장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장점은 역세권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세전력 아르지움 세대수가 작기 때문인데요. 요즘 투자자나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세대수가 작으면 많이 꺼려 하십니다. 그럴만한 게 가격이 잘 안 오르거든요. 근데 이게 역세권인 경우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사실 신축이라도 땅의 크기나 용적률, 건폐율에 따라서 지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비슷한 세대수 단지와 비교했을 때는 장점이라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추가로 서울 6호선 세전역과 도보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어서 전세나 월세를 놓으신다면 DMC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주된 고객층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이 점도 참고하시고, 여기까지 세전역 아르지움의 가격과 역세권에 있다는 점을 대표적인 장점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런 저의 코멘트도 참고하시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여기까지 들어보시고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거나 현장을 방문하고 싶으신 분은 화면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단점 말씀드리기 전에 영상에서 소개하는 세전역 아르지움 단지 정보 간략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단지 정보를 살펴보면 세전역 아르지움은 총 124세대 단지입니다. 여기는 20세대는 오피스텔이고 나머지 104세대가 공동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 2층에는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지가 넓지 않다 보니 적은 평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지가 되었는데요.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 49, 50, 56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구조는 모두 3베이 구조.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20, 27, 그리고 28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세전역 아르지움 공동주택의 분양가는 평형과 층수에 따라 5억 5천만원에서 6억 7천만원까지,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1억 9,900만원, 그리고 2억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추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세전역 아르지움 관심 있는 분은 현장 나오셔서 직접 보시고 자유롭게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층, 좋은 뷰 물건들은 금방 소진이 되니까 관심 있는 분은 빨리 연락 주셔서 마음에 드시는 물건 잡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세전역 아르지움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단점은 세대수입니다. 제가 첫 번째 단점을 세대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요즘 천세대 아니면 쳐다도 보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 기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나는 아니다 라고 하셔도 통상적으로 깔려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수요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단점이다 언급해드렸고요. 세대수가 작다는 건 보통 부지가 작다는 거랑 연결이 돼서 소형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세전역 아르지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단지는 목적 명확하게 하고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안에 소형평수 임대, 수익률 높은 단기 투자, 아니면 서울에서 일하거나 공부를 하는 자녀를 위한 집, 물론 노후에 거주할 역세권 거주용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투자용이나 자녀를 위한 용도가 맞지 않나 싶네요. 이 내용도 참고하시고, 마지막 단점으로 입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앞에서 장점으로 역세권을 설명드리긴 했지만 전체적인 입지를 봤을 때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은평구, 응암동이 서울을 놓고 봤을 때 입지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 단지보다 빌라나 다세대가 많잖아요. 그러면 생활 수준, 직업 차이가 많이 날 텐데 여기에 상대적으로 건물들이 오래되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단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물건이 세전역 아르지움의 가격과 비슷하면서 단점이 여기보다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물건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너무 입지적인 단점에 매몰되시면 안 될 이유가 세전역 거리가 제법 있는 세전역 두산 이브 트레지움도 완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작년 5월에 전용 59제곱미터가 6억 8천 정도에 분양을 했었는데 완판이 되었습니다. 입지는 별로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동네 수요가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살겠냐고 하는 은평구, 응암동에서도 투자자든 실거주자든 하나둘 계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코멘트도 참고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단지 장점이 더 크게 다가오시고 세전역 아르지움 2단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하시거나 이 정도면 실거주하는 거 괜찮다라고 보시는 분이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조금 더 매력적인 층과 호수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협업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결론적으로 세전역 아르지움 2단지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고 한번 보러 나오십시오. 현장 보러 온다고 돈 받지 않습니다. 내려 잘 봐달라고 이것저것 챙겨주지. 여기 관심 있는 분은 지금 화면의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세전역 아르지움에 대해 알게 되셨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화면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십시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 담당자가 답변해 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은 광고로 진행된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장점 위주로 전달해 드려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현장에 있는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다각도로 검토하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영상은 미분양 단지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제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